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한 재앙과 유월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도에 아마 이란과 미국에 대한 뉴스가 전 세계 탑뉴스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또 긴장감을 가져오는 하나의 어떤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미국 그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미사일을 13발 또 15발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미군 부대를 직접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쪽에서는 이런 어떤 그 일을 당하고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 전 세계가 그걸 밤새도록 이제 그 주목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이 전 세계가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또 북한 문제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한 어떤 민감한 국가의 어떤 그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에서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어떤 불신은 지금 벌써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있게 되니까 아 이거 미국에서 전쟁을 선포하려는가?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지금 다 모든 매스컴과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가 안보 회의까지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상한 재앙과 유월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일들이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살지? 이제 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참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만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런 어떤 그 비상한 재앙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식구들의 표정은 뭐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아주 그냥 평온하고 정말 참 달덩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럴 때 정말 참 좋구나 말이죠.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이 어려운 일들이 이제 그 발생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이런 어떤 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제 우리의 미래는 또 밝을 수밖에 없고 환할 수밖에 없고 찬란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 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서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온의 가족들 보면 늘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어디서 뽑아서 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오라고 누구든지 하는 것은 거기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 할 때는 좀 얼굴 모습이 약간 거시기 해도 이상하게 진리만 받으면 달덩이처럼 이렇게 다 환해지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 믿는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얼굴 모습도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또 가져집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꼭 뭔가 사람들을 뽑아서 서는 것 같아. 뽑아서 서기는 서지요. 전 세계 모든 죄악 세상 중에 갇혀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별해 주셨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것도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특정해서 뽑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믿음 안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밝아 보이고 또 뭔가 희망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이고 또 미래가 찬란한 소망이 아주 그 얼굴에 가득 찬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는 좋은 표현으로 아마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이가 한 10살씩, 20살씩 깎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50대 같으면 뭐 한 30대로 얘기하시고, 예? 70대 같으면 뭐, 한 50대로 얘기하시고 말이죠. 정말 저도 우리 식구들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나이를 알고 보는데도, 아유, 어떻게 저 나이에 모습이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아버지 어머님께서 우리 시온에 많은 또 기쁨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시고 또 가득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성경 예언 스바냐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크고 작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부합되는 어떤 상황 또 일치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도래하는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보다가 보니까 지금 국제적인 정세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우리 남북관계에도 신경이 쓰이고 또 미국과 이란의 그 상황도 결국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한 장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상황이 이제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역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예언적인 상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스바냐 1장에서 설명한 이 내용 가운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은과 금이 이렇게 등장할까? 이번에 미국과 또 이란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제일 큰 어떤 영향을 보였던 것이 금값이었습니다. 금값. 사람들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한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뭐 가지고 있는 돈도 화폐 가치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돈보다는 금 사재기 이런 어떤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시기를 우리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까지도 이미 다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런 어떤 예언의 때는 오고야만 합니다. 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 시온 안에 거하시면서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서반야에도 이와 같은 마지막 그 말세에 대한 예언의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우리 말라기 4장에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만다라는 이와 같은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4장 1절의 가르침을 계속 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고 말라기 선지자도 또 예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장도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광경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죠.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노아 때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받았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간수되었다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걸 보존해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을 보존해 놓으면 영원토록 보존합니까? 보관되는 것은 언젠가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임시 보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하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비상한 재앙들이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지내야 할 그러한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빨리 또 전해야 되겠고 친구나 친지가 있다면 또 가까운 어떤 지인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속히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비상한 재앙이 오게 될 때 우리 하늘 백성들은 뭘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출애굽기 우리 1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 가르침 가운데 또 담아놓으셨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그 그하는 집에 바르라 하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그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집이다는 하나의 어떤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무슨 피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마지막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비상한 재앙 가운데서 우리 인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역사 속에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전부 담아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이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로 하여금 넘어가도록 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전부 멸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과연 3500년 전과 같이 구약 예법 그대로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우리 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짓만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가도록끔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3장에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간수된 그 불들이 여기저기서 다 제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인이 만인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또 어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이럴 때는 과연 어떤 보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유월절 양이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한번 잘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월절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는 누구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진 그 집만이 그 사람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바르던 그 유월절 예식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슨 명절을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장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2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대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표상이 되어 있으니까 내 몸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양의 몸 아니겠습니까? 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 담겨 있는 그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르사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니 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지키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단 말이지.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입장이시니까 장차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게 될 때 이 유월절 없이는 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이래서 이제 마지막 7장이 너에게 되고 땅의 사방의 바람이 너에게 되고 그동안 간수했던 모든 그 불들이 제 역할을 다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됐을 때 정말 참 온 지구가 아비규환 아수라장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간담이 크다고 하는 용사들조차도 심히 애곡하고 말이죠. 두려워서 벌벌 떨며 이곳저곳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어떤 것 상황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연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 가운데서 보게 되었는지 에스겔 우리 7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금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는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지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상났도다. 포악이 일어나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하고 했습니다. 비상한 재앙이라는 이 단어는 영문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재난과 재앙을 마지막 악인들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갔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전부 시온으로 다 속히 들어가라 말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끝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미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시온으로 다 들어가도록끔 그렇게 예비를 해놓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시편 91편 열어봅시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바라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시편과 말라기서와 서반야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식 장면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7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바람은 예언상 전쟁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즉 전 세계적인 전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현재는 천사들이 붙잡고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놓으려고 덜먹덜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해서 여기저기 지금 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국 가운데 있는데요.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돈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이 다 지켜지기까지는 잠깐 좀 기다리란 말이죠. 그럼 그 일을 어디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인은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그 안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찍힌다고 했습니까? 이마에 다 찍히게 될 것이다. 우리 뇌리 속에,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장을 다 이렇게 찍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의 시기는 성부 시대도 아니고 성자 시대도 아니고 언제입니까? 마지막이 성령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방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인은 여호와라는 성부 시대 이름도 아니고 예수라는 성자 시대 이름도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이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이름인 새 이름이 되어야 되겠죠. 새 이름 안사옹님의 그 이름은 안사옹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전부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계속 그런 장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백성들을 구제할 온전한 구제장치를 마련한 후에 그때 비로소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2019년도에도 시온의 가족들 많이 찾았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또 북미, 남미, 또 북중국, 남중국, 북인도, 남인도, 러시아, 브라질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시온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땅 사방에 바람을 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식구들이
진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잠시 잡고 있으면서 해돋는 대로부터 하나님의 그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유월절을 뜻하고 있죠. 유월절 새언약의 그 진리를 뜻하고 있는데 그럼 유월절 새언약의 진리가 나타나고 등장할 곳은 서방세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디가 돼야 됩니까? 반모섬에서 동방 땅끝 나라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유월절 새언약의 인치는 대역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일들이 전 세계 계속 뉴스에 탑으로 지금 올라와서 세계인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이게 중동에서 뭔가 터질까? 아니면 동방 땅끝 나라인 한국에서 터질까 말이죠. 성경 예언을 보고 있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동 하면 이스라엘이 있죠. 또 땅끝 나라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또 있죠. 이 두 곳이 마지막 예언의 어떤 그 촉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이 막 열 몇 발씩 실제로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대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 이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볍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보더라도 예언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이게 뉴스의 한 장면으로 흘러가버리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제시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구원의 방주인 시온으로 돌아오도록끔 안내를 해 주시고 길을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니까 그것까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또 알려주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또 친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지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웃들을 다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네. 유월절에 대한 이 장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조 시대 때에도 유월절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멸망당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호세아 왕 9년에 결국 이제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 같은 결과가 왔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설명하신 대목들이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을 하셨는데 인류는 지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조만간에 다가옵니다. 유월절 이게 참 전했으면 싶은데 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도록끔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하셔서 유월절 올바르게 또 맞이하시고 그때까지 많이 또 깨우치셔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새언약 진리 안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끔 안내할 수 있는 이 보발의 역사를 지금부터 우리가 서둘러 합시다. 좀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어떤 조짐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리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세상을 온전히 또 구원할 수 있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